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희 하나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원하게 말하는구나 들어보아라 너희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A reading from of the letter to the Hebrews. Brothers and sisters, in times past, God spoke in partial and various ways to our ancestors through the prophets.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through the Son, whom he made heir of all things, and through whom he created the universe, who is the refulgence of his glory, the very imprint of his being, and who sustains all things by his mighty word. When he had accomplished purification of sins, he took his seat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as far superior to the angels, as the name he has inherited is more excellent than theirs. For to which of the angels did God ever say, You are my son, this day I have begotten you? Or again, I will be a father to him, and he shall be a son to me? And again, when he leads the firstborn into the world, he says, Let all the angels of God worship him. The word of the Lord. Thanks.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임으로써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롭게 오심으로써 그 오신 아기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은총과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마음에 큰 은총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지난 밤에 우리가 성탄 밤미사를 봉헌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예식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 만나셨어요? 못 만났어요 아직?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호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표징이다. 그런 이야기 어제 복음에서 들었죠? 예, 어제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이 지금 호대기에 쌓여서 이렇게 구유에 누워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다 순진무구하고 또 평화롭게 보이지만 특별히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하고 또 그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인간으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고 그것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의 이사야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다 함께 기뻐하며 환송을 올려라.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의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하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짊어주시고 또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어둠과 빛과 어둠이 함께 온통 뒤섞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잘 구별하기조차 힘든
그런 혼란스러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돈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구별을 확실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악이 선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잡아먹고 오히려 온통 어둠이 쌓여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우리의 믿음은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정당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후의 승리는 선에게 돌아갈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에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믿음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사에 찌들고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갓난아기의 천진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인 히브리서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으며 아드님은 영광과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침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빛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시키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강력한 힘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얻고 또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고 천진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고 또 앞으로도 믿고 의지해야 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드리면서 우리의 위로자로서 우리의 빛으로서 우리의 말씀으로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큰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아기 예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해 봅니다.